안녕하세요. 폰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 수학 유형 킬러에서 풀 킬러 문제는 여전히 등적 이론과 그 다음에 뭡니까? 닮음에 관련된 문제야. 등적 이론과 닮음. 밑에 영상 해설란에다가 선생님이 등적 이론 또 링크 걸어줄 테니까 일단 등적 이론이 안 돼 있다면 이 문제는요. 공부가 전혀 될 수가 없지. 그치? 일단 등적 이론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다음에 닮음에 관한 이해가 잘 돼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따라와 봐. 문제는 다음 같아요. 사다리 있고 A, B, C, D요. AD하고 BC가 평행해.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대각선의 교점을 E라고 한 다음에 E에서 또 BC, 밑평과 평행한 직선을 거서 CD와 만난 점이 F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F. 다음에요. 또 F하고 B를 이어가지고 만나는 점 G 뭐 이런 상태야. 그 다음에 주고 있는 것은 EF의 길이가 3이고 AD의 길이가 4야. 여기까지만 준 다음에 이제 문제를 묻고자 하는 건 이제 사다리꼴 ABC의 넓이는요. 삼각형 EGF의 넓이에 지금 K벨에 이때 뭘 구하라고 빰빰 K벨 K 갖고 와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일단 이걸 다 이렇게 쓰기 곤란하니까 선생님이 이 넓이를 라지 S라고 할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찾는 정답은요. 이 넓이를 어떻게 표현하는 이 넓이가 이제 K 곱하기 S죠. 그래서 찾는 거는 K값 구해주면 돼. 이 넓이의 몇 배냐고 전체가 몇 배냐고. 그렇죠? 이때 등적 이론을 일단 딱 떠올린 상태에서 등적 이론. 등적 이론. 나머지 뭐 구할 길이 없죠. 자, 일단 닮음 좀 찾아보자. 닮음을 찾아보자. 봐요. 닮은 거 보여? 일단 이거 보이지? 요 삼각형하고요. 좋은 놈이 닮았습니다. 그렇죠? 왜요? 평행하니까 그래. 평행하니까 공통이고요. 뭐 동의가 같으니까 당연히 닮았지. 그치? 닮음이 3대4예요. 그러니까 얘가 3개를 먹을 때 얘 몇 개 먹어? 4개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3개 먹을 때는 4개 먹어. 이해갔어? 굿. 그래요. 그래서 얘가 지금 3개를 먹습니다. 3대. 그러면 얘 4개 먹었으니까 얘는 얼마 먹을까? 얘는 하나 먹겠죠? 3대1 이런 비율로 가겠네. 그치? 3대1. 왜? 3대4니까 3대1. 보여? 다음에 또 뭐가 닮았지? 이거 닮았죠? 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 닮았죠? 그쵸? 즉, 요 놈이 하나 먹을 때 여전히 얘는 또 몇 개 먹어? 네 개 먹죠? 그러니까 요거의 몇 배? 네 배가 될 거야. 요 길이는요? 빰빰? 12가 되겠네. 그쵸? BC 길이는 얼마? 12. 요거의 네 배가 될 거라고. 됐어? 굿. 왜? 요 놈과 평행하니까 닮았죠? 1대 4니까 3, 네 배, 12. 됐어? 굿.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 등적 이론 배운 학생들이면 항상 높이가 같잖아. 얘랑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봐 주목 보라색 진하게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은요 여기 또 요놈만 알면 되는 거야. 골치 아플 거 없이 문제 좀 간단하게 줄여 나가야지. 여기 있던 노란색 맞아 요 삼각형의 넓이만 라지에서 S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건 끝나죠. 왜요? 등적 이론 등적 이론 그냥 밑변이가 4잖아 얘 밑변이가 얼마? 10이잖아. 12. 10이니까요. 요 삼각형 넓이는 요 넓이 몇 배 떠들어? 3배. 3배. 왜? 높이가 똑같잖아. 높이가 일정하잖아. 이놈이나 이놈이나 높이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2분의 1 밑변 높이 똑같고 밑변이가 4? 10이니까 빨간색 요놈의 삼각형은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저 노란색 두꺼운 노란 삼각형 몇 배? 3배라고. 그러니까 이 넓이만 알면은요. 넓이 구해서 더해주면 전체 넓이 나오는 거니까. 됐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노란색 넓이만 라지에스로 표현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겠네. 뭐냐면은요. 하나 줄여서 일단 파란색 아까 이거 닮았다 그랬잖아. 지금 닮았는데 주목 노란 넓이는 일단 파란색 요놈이 있어? 요거 하고 노란색 닮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파란색 넓이만 알아도 전체 넓이 알 수 있는 거지. 왜? 우리 닮은 비 알면은 넓이는 어떻게 돼? 제곱이 비례하잖아. 닮은 비가 주목 이리 와봐. 닮은 비가 A대 B입니다. 넓이는요? A제곱 B제곱. 이게 넓이의 B죠. 만약 부피는요? 3승. 알고 있지? 설마. 다시. 닮은 비가 A대 B면은 넓이의 B는 A제곱 대 B제곱. 제곱의 비례하고. 부피는 3제곱의 비례한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3대 4니까 한마디로 파란색 넓이만 알면은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거 전체 노란색 넓이 알 수 있고 그럼 정답도 알 수 있다. 됐어요? 이제 관심은 여기 있던 파란색 삼각형으로 돌아왔어. 파란색 삼각형 온 다음에 봐봐. 결과적으로 파란색 삼각형에서 곡점에서 내렸잖아요. 내렸으니까 요거 S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이게 몇 대 몇이냐 이거 말하면 되는 거지. 왜? 요 놈은요 지금 높이가 똑같으니까 등적이론 요 길이의 몇 배냐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요 삼각형에서 파란색 삼각형에서 요 내리 꽂은 놈이 몇 대 몇이냐 그 비율만 알면 되는 건데 주목! 또 닮았죠? 또 닮았어. 일단 EGF하고요 요 일단 BGC요 닮았죠? 예, 막꼭지각 막꼭지각 억각 닮았어. 그렇죠? 닮았지? 몇 대 몇으로? 3대 4로 닮았어요.
3대 4로 닮았죠. 어떻게 1대 4. 1대 4니까 얘도 얼마? 1대 4. 얘도 얼마야? 1대 4. 얘가 하나 먹을 때 얘는 몇 개 먹어요? 네 개 먹는다고. 1대 4, 1대 4. 이해 갔나? 1대 4니까 이 넓이가 S입니다. 등적 이론 때문에 빰빰. 이 넓이는 몇 S입니까? 네, 떠들어. 얘 4S에요, 4S. 아, 이게 1대 4니까 얘도 1대 4. 1대 4 대응하는 변의 길이. 하나 먹을 때 네 개 먹었어요. 넓이도 S면 4S. 결론적으로 파란색. 요거 삼각형의 넓이가 몇 S? S 더하기 4S. OS에요,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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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파이가 아니죠. OS. OS. OS인데 이제 닮음을 위해서 요 노란색 큰 거 구하셨잖아. 갈까요? 지금 닮음이가 3대 4였습니다. 주목! 닮음이가 3대 4니까 넓이의 변은 몇 대 몇? 제곱 제곱. 9대 16일 거예요. 근데 9에 해당하는 게 지금 넓이가 얼마였어? 파란 넓이가 OS였잖아. 9에 해당하는 게 OS예요. 그러면은 전체 삼각형 넓이를 선생님이 라지 X라고 할까? 라지 X? 라지 X는 뭘까요? X로 표현할 수 있겠죠. 9X가 80S 따라서요. 라지 X는 9분의 얼마입니까? 80S 나와요. 그렇죠? 내항이고 외항이고 9X가 80S. 발음 잘해야 돼. 따라서요. X는요. 9분의 80S. 다 됐네요. 예. 요 넓이는 아까 이거 몇 배라고? 이거에? 4, 12, 3배라고 등적이론. 3배니까요. 여기다가 3배 준 것. 9분의 38에 240S요. 즉, 요 놈이 저 굵은 노란색 놈의 면적이었고 다음에 빨간색. 요 면적은 저 노란색 면적이 몇 배? 3배니까요. 요 놈이 빨간색 면적. 두 개를 더해주면 빰빰 우리가 찾던 예 사각형의 면적이 나타나겠지. 더해주면 어떻게 9분의 얼마다? 예. 320S요. 이게 바로 보니까 저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따라서 K값 얼마고? K값? 예, 원래 있던 저 조그만한 삼각형 넓이 S의 9분의 320배다. K는 9분의 320인데 뭘 알아야 문제에서요? 9를 곱하래요. 최종 정답은 빰빰! 예, 3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돌아와서. 자, 이 문제는 닮음 여러 개 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등적이론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등적이론 안 되면 모른다가 아니라 접근이 안 된다. 그래, 등적이론 꼭 학습하시고 다시 한번 리뷰 봐요. 아, 봤더니 지금 3대 4? 닮음비? 뭐 이것도 3대 4. 여러 개 볼 수 있죠. 또 누가 닮았어? 얘랑 얘랑 닮았죠. 이렇게 꼬여서 닮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3대 4? 아까 뭘 봤었지? 다시 이게 3대 4였었죠. 그쵸? 그리고 큰 놈하고 이놈도 닮았으니까 그쵸? 1대 4니까 3이면 4배 여기가 12 이렇게 됐잖아. 그쵸? 대상태는 점점 줄여나가는 거야. 이런 놈이 다 구할 필요가 없다고. 등적 이론 때문에 요 면적은 요 노란색 굵은 면적에 밑변이가 4, 12, 높이는 똑같으니까 3배야, 3배. 그러니까 노란색 면적만 잘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갔지? 그 다음에 이거 평행하니까 파란색 놈과 또 노란색 놈이 또 닮았잖아요. 따라서 파란색 놈만 잘 알면은 요 닮음비를 알면 넓이, 부피 다 알 수 있으니까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만 S로 잘 표현하면은요.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해갔어요? 그럼 이걸 구하는데 여전히 또 내려 꽂았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게 S니까 이게 몇 대 몇이냐 이 비율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런 거 이렇게 닮았잖아요. 어? 막꼭지가 억각 억각 따라 대응하는 게 지금 3대 10이니까 1대 4. 얘도 1대 4. 1대 4. 따라서 얘가 1대 4니까 이 놈이 몇 배? 4배. S면 4S. 파란 놈이 OS예요. OS. 그러면요. 이제 닮음비가 3대 4였으니까 제곱 제곱 9대 16이 OS 대 저 노란색 삼각형 넓이 X다. X가 구할 수 있지. X에다가 3배 주면 빨간 놈의 삼각형도 구할 수 있죠. 더해주면 최종 정답. 이해 갔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